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할때그 답자의 띠끝에 해당되고 약간의 당근 색깔, 네, 그 색깔을 지금 광학 만배로 보겠습니다. 자, 광학 만배입니다. 1대1로 대응을 해서 그대로 고발합니다. 네, 자, 좀 초점 맞춰볼까요? 와우. 이 광학 만배입니다. 믿으시지 않죠? 아, 초점을 좀 맞춰야겠네요. 밑에가 좀 흔들릴 거니, 어휴. 휘어졌나? 여기 휘어졌구나. 어휴. 렌즈를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이 정도면 이제 15,000배면 세포 핵을 볼수 있댔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앵두금 성분 속성입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해절한 게. 자,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을 광학에서 디지털 열패로 줌 잡아당길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10만 배 보는 거죠. 참고로 한 10만 배 볼까요? 2배. 어이? 3.4, 3.7, 5.6, 5.7, 6. 자, 이게 디지털 10만 배. 좀 깨지죠? 하지만 이제 빛을 조금 더 주면 형태는 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여기 보시죠. 와, 빛을 조금, 빛이 지금 배터리가 다 되는 것 같네요. 야, 어허허허허. 빛이 여기서 발광하는 모습까지 다릅니다. 빛의 원리를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광학으로 들어갑시다. 자, 정말 색감이 이쁘네. 노란색도 자, 고정을 시키죠. 네. 자, 여기까지 찍죠. 이상입니다. 포항 카보나 다이아몬드 앵두금 성분 속성이 있습니다.